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총 30회씩 진행을 할 거고 좌우 동작은 15번씩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바닥에 누워주시고 스트레칭 동작부터 할게요. 자, 오른쪽 다리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20초 머물러 볼게요. 천천히 몸의 긴장을 다 풀어주시고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스트레칭을 느껴주세요. 자, 곧바로 이 손으로 바깥쪽 무릎을 잡고 허리를 틀어줄 거예요. 많이 틀지 않아도 되고 이 팔로 잡고 있는 다리가 충분히 넘어가서 스트레칭이 느껴지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주세요. 바로 왼쪽 다리를 안아주시고 20초 머물러 줍니다. 천천히 호흡과 스트레칭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바깥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넘겨주세요. 천천히 돌아주시고 한쪽 무릎을 위로 얹은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줄게요. 많이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이 골반에서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반대쪽도 이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좌우 느낌이 너무 뻑뻑하게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뻑뻑한 쪽을 한 세트 정도씩 더해주시면 골반 교정에도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하체 운동에서 처음 우리가 할 동작은 브릿지 동작이에요. 자, 발바닥, 엉덩이, 날개뼈, 손, 어깨까지 바닥에 툭 내려놓고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시작할게요. 내려주시고 내쉬면서 양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줄 거예요. 자, 이때 잘못된 동작은 허리를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 올리기 전에 복부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줄게요. 하나의 팁은 허벅지 안쪽을 천장으로 보여준다는 느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배를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엉덩이가 조금 더 허벅지 쪽으로 붙는다는 느낌에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허리나 갈비뼈를 들어 올리지 않고 복부와 엉덩이를 써서 코어 근육과 엉덩이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은 우리 하체 운동의 워밍업이기 때문에 이 30회를 끝냈을 때 엉덩이에 약간의 느낌이 들어왔다.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나 왜 엉덩이 느낌 하나도 안 오지?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박스 고정시키고 좌우로 엉덩이가 흔들리지 않게 수직을 그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사뿐히 내려놓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려서 갈비뼈부터 무릎까지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 이렇게 차곡차곡 느낌을 쌓아주세요. 골반이 과하게 꺾이거나 나는 다 들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골반을 펴낼 수 있는 만큼 펴내는 거면 충분히 완벽한 동작을 한 거예요. 엉덩이가 다을락말락 내리고 다시 업, 이렇게 들기를 반복해 줄게요. 느낌이 잘 안 온 분들은 엉덩이 밑에나 엉덩이에 단단함이 느껴지는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내리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복부 힘을 주면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내쉬고 업. 저는 벌써 엉덩이가 불타고 있어요. 다시 업. 그리고 이 브릿지 동작에서는 날개뼈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날개뼈나 이 팔이나 어깨, 상체가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목이 짓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업. 다시 내리고. 다시 업. 다시 내리고. 업. 다시. 두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자, 다음은 옆으로 돌아 누워볼게요. 이제 클램쉐이크 동작을 할 거예요. 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 뒤에 손을 대어놓고 베개나 쿠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내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뒤꿈치 붙여준 상태에서 무릎 가지런히 두고 바닥으로 손바닥에 대어둔 상태에서 뒤꿈치와 골반은 고정인데 무릎을 들어 올려줄 거예요. 무릎을 천장보다 약간 발끝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을 쓰면 이 허벅지 라인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엉덩이의 근육을 동원시키거든요. 다시 15개 진행해 볼 거예요. 이 동작도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자극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어떠한 느낌도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이 엉덩이나 뒤꿈치를 벽에 대어놓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자극점을 느끼는 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동작은 엉덩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뒤로. 천장에서 내려다봤을 때 엉덩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엉덩이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을 열어서 엉덩이 근육을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양 엉덩이가 엉덩이 가운데 센터라인 쪽으로 모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 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내려볼 거예요. 자, 엉덩이 고정이고 다리를 위로 그리고 멀리 뻗어 올려서 옆 사이드에 엉덩이를 써볼 거예요. 엉덩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손바닥으로 잡아주는 것도 도움되고요. 둘, 셋, 다시 넷, 다섯, 들어 올렸어요. 홀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릴 건데 가장 큰 크기는 농구공이고요. 가장 작은 크기는 방울토마토만한 크기 그려도 돼요. 자, 원을 먼저 5개 그려볼게요. 둘. 발로 그리는 게 아니라 골반으로부터 뻗어지는 거기 때문에 쭉쭉 뻗어나가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넷, 다섯, 반대쪽으로도 그려볼게요. 자, 절대 수박 크기, 농구공 크기 이상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작은 원 그려주세요. 그럼 엉덩이 부위에서 약간 찌릿찌릿한 수축 느낌이 날 거예요. 자, 홀드하시고 내려줍니다. 저는 반대쪽을 바라봐 줄게요. 자, 무릎 모았고요. 자, 천천히 바닥을 손으로 짚어낸 상태에서 오픈해 줄게요. 하나, 골반은 정면 볼 거예요. 둘, 엉덩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 주기도 하고 실제로 엉덩이가 뒤로 돌아가지 않은지 손바닥으로 밀어서 병 역할을 손바닥이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뒤꿈치와 엉덩이 위치는 변하지 않고 무릎이 열리면서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무릎이 열린다고 생각해주세요. 예쁘게 조개껍질이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복부도 어느 정도의 힘이 계속 들어가 있겠죠? 하나 더. 그대로 다리를 뻗어서 내려줍니다. 자, 발끝에 힘을 뻗어낸 상태로 엉덩이 힘을 리드해서 다리를 올려볼게요. 이 위치에서 다리를 뻗어 올려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홀드. 멈춰낸 상태에서 크지 않게 원을 5개 그려볼게요.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반대쪽으로도. 하나, 엉덩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셋, 넷, 다섯. 잘했어요. 바로 바닥에 엎드려 볼 거예요. 우리 엉덩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바닥에서 가까운 상태일 때 가장 쉽거든요.
골반이 바닥에 붙어 있고 양손은 이마를 대어낸 상태에서 양 엉덩이를 동시에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자, 허리가 이렇게 들썩거리지 않게 상체 힘을 풀어내고 복부 힘을 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에만 집중해 볼게요. 우리 지금 브릿지도 했고 클램쉘 동작도 했고 사이드킥 시리즈도 했기 때문에 지금 엉덩이 자극점이 평소보다 잘 느껴질 거예요. 아, 저는 자꾸 허리가 꺾이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복부 힘을 써서 다리를 높이 들지 마시고 이 엉덩이를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조금만 들어 올려도 엉덩이가 조금 단단해지는지 체크하면서 가동 범위를 줄여볼게요. 저는 지금 말을 해야 돼서 고개를 살짝 올린 거고 편하게 우리 버금이들은 복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척추나 등 근육에도 약간의 힘은 느껴지겠지만 그 근육의 힘들이 주동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하체 운동하고 있고 엉덩이 근육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집중해야 될 부위예요. 자, 레스트 포지션을 한번 지나서 일어나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서 있는 동작으로 가볼 건데 워밍업으로 스쿼트랑 트위스트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트위스트, 앉았다 일어나면서 트위스트. 많이 앉지 않아도 돼요. 누가 봐도 약간의 스쿼트를 취하고 있다면 충분하고요. 양손은 이렇게 머리 뒤로 취하셔도 되고 초급자분들은 이렇게 손 아래서 내 몸 앞에서 약간의 상체를 틀어주는 거에만 집중해 주셔도 돼요. 앉고 트위스트, 앉고 트위스트. 우리가 스탠딩 자세에서 스쿼트를 30회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브릿지도 30회 했잖아요. 저 보면 조금씩 가동 범위가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동작을 하면서 조금씩 그 동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를 늘려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스 동작, 런지 동작과 힙 익스텐션 동작을 같이 할 거예요. 오른다리 먼저 뒤로 뺐고요. 자, 양 엉덩이를 같이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앉았다가 오른다리 뒤로 뻥 하나, 다시 양 엉덩이 같이 앉았다가 뻥 둘, 이런 식으로 15개를 해볼 거예요. 무게중심 앞쪽에 있고 앞쪽 다리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계속 잡아볼게요. 그래서 뒷발에는 힘이 되게 가볍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의자 또는 벽을 잡고 도움을 이용해서 이 동작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오른발보다는 계속 왼발에 지금 체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어요. 복부와 엉덩이, 코어 힘을 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 보시면 런지 동작 때문에 앞쪽 다리에 있는 힙, 그 다음에 힙 익스텐션 동작 때문에 뒤쪽에 있는 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힙 근육 쓰고 있어요. 엉덩이. 다시 갈게요. 양 엉덩이 같이 앉았다가 킥합니다. 둘. 킥 동작을 너무 과하게 막 킥!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부드럽게 앉았다가 앞발에 힘을 실어서 익스텐션하는 동작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힘든 분들은 앞에 의자나 벽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후. 앉아내고 중심 잡아내면서 위로 끌어올리세요. 몸을.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앞을 바라보고 와이드 스쿼트인데 조금은 응용된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앉았고요. 가스발. 일어나서 내리는 걸 반복해 볼게요. 둘, 업, 위로 내리고 무릎, 가스발, 무릎, 뒤꿈치.
무릎과 발목을 번갈아가면서 움직여줄 거고요. 하체 순환이라든지 라인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하지만 내려가다가 막 저는 벌벌벌 떨려 하시는 분들은 발목 동작을 스킵하고 와이드 스쿼트 동작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둘. 제 동작에는 와이드 스쿼트도 기초 동작을 다루는 동작들이,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드 동작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고 까치발 일어나고 내리고 앉고 까치발 무릎 펴고 내리고 이 무릎은 항상 발끝을 봐야 돼요. 까치발을 하는 순간에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된다. 절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 고정, 까치발만 대고 일어났다가 앉아줘야 돼요. 앉고 업 내리고 조금 더 빨리 하면 일어날 때 내쉬면 되겠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업 약간의 리듬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조금 더 쉽게 될 거예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무릎을 여는 게 중요하지 깊게 앉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업 앉고 업 앉고 두 개 남았어요. 내려갔다가 키가 커지듯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자, 힙 어브덕션 동작 진행해 볼게요. 무릎을 정말 쫙 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조여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멀리 뻗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둥이 되는 역할에 내 몸의 코어 힘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줄게요. 우리 방금 전에 허벅지 안쪽 썼잖아요. 그 아이들을 스트레칭하면서 바깥쪽 근육을 끌어올린다 하면서 양쪽 근육을 계속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다시 키 커지고 내 몸이 이 가운데 있는데 다리가 중심으로부터 길어지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다리를 뻗을 때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뻗는 게 중요해요. 자, 반대쪽 가볼게요. 뻗어냈고요. 이 안쪽 허벅지는 뿌리를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센터 라인에 힘을 계속 주어야 돼요. 하나, 둘, 키가 위로 계속 커지는 느낌. 셋, 넷, 다섯, 여섯, 키가 커지는 느낌. 코어가 내 몸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아래쪽 다리가 바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느낌을 다 섞어서 써주세요. 세 개 더. 자, 이제 마지막 동작, 스플릿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우리 버금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베이직 런지 동작을 가지고 할 건데 다리를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앞발로 갔다가 뒷발로 갔다가 반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뒷발로 가게 되면 앞발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뒷발은 이렇게 까치발 상태로 둘 거니까 앞발을 체중으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한 세 번만 떼볼게요. 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번 동작이에요. 스플릿 스쿼트. 이 상태에서 내 몸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한 6대 4, 7대 3이 있고요. 그대로 수직하강이에요. 앞쪽에 있는 허벅지 뒤쪽 엉덩이가 늘어나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때 오른발을 떼도 데미지가 없어야 돼요. 다시 내려가고 둘. 충분히 오른 왼발 앞에 앞쪽에 있는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생각하면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런지 아니에요? 런지 동작은 원래는 이동을 하면서 하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플릿 스쿼트랑 베이직 런지가 약간 혼동이 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 동작이 스플릿 런지 스플릿 스쿼트라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에 집중한 스쿼트를 한다. 그래서 왼쪽 발은 계속 앞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후면 부위, 하체를 쓰는 힘이 계속 증가되거든요. 하다가 뒷발에 힘 실려요. 그러면 한번 떼보는 거예요. 아까 익스텐션 했듯이. 다시 내려갔다가 업. 다시 내려가고 업. 가동 범위를 이렇게 살짝 짧게 해도 되게 힘들어요.
반대쪽 가볼게요. 엉덩이 불나요? 자, 앞발에 체중 실었어요. 한번 뒷발을 이렇게 세 번 정도 떼볼게요. 저 준비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내려갔다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딱 여기 부위에 힘이 많이 실려서 내 몸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앞발에 브레이크 밟는 느낌 계속 써주고 앉았다가 업. 무너지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면서 내려가고 다시 컨트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앉고 업, 앉고 업. 발 한번 떼보고 다시 앉았다가 업, 다시 앉고 업. 아까처럼 다리를 다 펴지 않고 이렇게 가동 범위를 조금은 줄여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극점 찾는데 무지 도움이 될 거예요. 세 개 더. 하나 더. 으아! 우리 마지막 스트레칭 동작 해볼게요. 자, 먼저 왼발 앞쪽으로 살짝 전진.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 할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빼지 마시고 골반을 탁 세운 상태에서 양 골반이 앞으로 같이 가요. 여기가 당겨올 거예요. 엉덩이에는 힘을 빼주시고 아랫배를 끌어올려 볼게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그대로 20초 머물러줍니다. 자꾸 이렇게 처지려고 하는 몸을 위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앞발에 힘이 있어야 되고 이 엉덩이 골반 앞쪽이 계속 정면을 바라보지만 위아래로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자, 이번에는 바닥을 짚고요. 왼쪽 뒤꿈치 힘을 줘서 왼쪽 무릎을 펼 거예요. 이대로 20초 머뭅니다.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냥 뒤로 앉아있어요. 자, 유연성 되시는 분들은 발목을 당겨서 조금 더 엉덩이가 뒤로 앉을 거예요. 가슴이 너무 말리지 않고요. 엉덩이가 약간 더 앉아주는 느낌으로. 자, 반대쪽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엉덩이가 옆구리 짧아지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요.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20초 머물게요. 엉덩이 아래로 배 끌어올리고. 아, 저는 자극 좀 안 오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배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주시고 발을 앞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주시면 가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자, 바닥 짚고요. 천천히 오른쪽 뒤에를 스트레치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발을 당겨오면서 조금 더 뒤쪽을 늘릴 거예요. 천천히 풀어줄게요. 와, 오늘도 진짜 오랜만에 저랑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우리 버금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